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 밸런스 보코로입니다. 오늘은 조정은님, 뮤지컬 배우 조정은님의 뮤지컬 드라큘라 넘버 중 하나예요. Please Don't Make Me Love You라는 곡인데 이 곡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곡을 제가 왜 골랐냐면요. 사실 개인적으로 조정은 배우님을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노래가 제가 이제 뮤지컬 하는 분들 레슨도 이제 하다 보니까 뮤지컬 여자 배우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배우분들을 레슨을 할때 곡을 선정하다가 어떤 넘버를 해볼까 고르다가 이 곡이 굉장히 연습하기에 좋은 부분들이 많고 조정우님이 너무너무 잘 불러주셨고 이 영상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 영상 분석을 여러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은님의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드라큘라 넘버예요. 자, 가볼게요. 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심장이 지네. 사랑하면 안 돼, 원해서도 안 돼, 통제할 수 없는 이 느낌 싫어. 밝은 아침 햇살, 맑은 여름 바람, 입맞춤 하나에 다 사라질까. 그의 목소리에 간절한 손길에 모든 게 마비돼 헤어날 수 없어. 달콤한 유혹에. 아,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래가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보다 보면은 끝까지 볼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제가 느꼈을 때는 뭐냐면은 이 감정선이 일단 노래 처음을 딱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원래는 뮤지컬이란 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뮤지컬이란 거에 대한 약간 편견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뮤지컬은 마치 조금 오바스러운 느낌인 것 같다라는 거. 뭔가 뭐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나는 당신을 이라고 말하면 되는 걸 나는 당신 막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는 조금 나랑은 안 맞다. 나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어렸을 때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걸 들어보면 조정은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 표현하신 그 느낌 자체가 말하듯이 정말 뭔가 그 감정과 절제된 그리고 나중에 폭발하는 그 감정과 그게 노래에 이렇게 흘러갈 때 진짜 약간 대중음악 듣는 것 같이 편하게 그렇게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앞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심장이 터지네. 보면은 확실히 발음이 정확해요. 여러분, 발음 너무 잘 들리죠? 이거 밑에 가사 안 띄워져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들리지만 뭔가 오바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심장이 이렇게 갈때난 감당할 수 일단 처음에 굉장히 가볍고 얇게 잡았어요. 굉장히 가볍고 얇게 잡으면서 그 소리를 이렇게 싹 하다가 무게의 할때탁 하고 심장이 떨리네 이렇게 쫙쫙 가는데 이 가벼운 소리 안에서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심장이 심장이 터지네. 터지네. 사랑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무게의 심장이 그다음에 비브라토 터지네. 할때 이런 부분들이
뭔가 그냥 뭐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섬세한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는 부드러운 소리였다가 다시 약간 음색이 생기는 부드러운 소리였다가 살짝 음색이 생기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나도 이렇게 만들게 하는 그런 집중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감정의 표현과 소리가, 그러니까 발성, 지극히 발성적인 부분과 그것을 감정으로 표현해내는 이두 개가 융화되는 그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너무 그 부분이 되게 약간 뭐랄까, 감동? 약간 그런 놀라움을 느꼈어요. 제가 원래 가수나 뮤지컬 배우를 분석할 때는 지극히 발성적인 부분들만을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엔 정답이 없고 노래에는 정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발성을 분석하면서 감정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였는가와 발성을 같이 결국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게 진짜 이렇게 탁 정말 믹스되는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그 느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분석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뒤에 부분 또 들어볼게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사랑하면 안 돼, 원해서도 안 돼. 이 부분에서 감정이 더 뭔가 막 약간 더 애절해지는 그런 느낌 있죠, 표현이. 그러다가 통제할 수 없는 할때 소리가 딱 다르단 말이죠. 사랑하면 안 돼, 원해서도 안 돼. 가볍게, 계속 가볍게 부드럽게 쓰고 계세요. 통제할 수 없는 할때 소리를 통제할 수 없는 할 때. 그러니까 감정적인 절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소리로 따지자면 부드럽게 가다가 갑자기 살짝 음색을 쓰면서 이렇게 딱 잡는 느낌들이 비브라토 진폭이 바뀐다. 아주 좋은 캐치예요. 그런 느낌들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쓰시죠. 자, 통제할 수 없는 뭔가 절제. 싫어 할때또 갑자기 탁 가볍게 소리 탁 띄워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진성. 이 영상의 모습도 이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밝은 아침 햇살, 맑은 여름바람 하면서 딱 붙이는 진성을 딱 중음을 쓰셨고, 그전에는 부드럽게 아주 밝은 아침 하다가 맑은 여름 하면서 딱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입맞춤이란 걸또 이렇게 표현하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다 사라질까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호흡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다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쥐었다 뺐다 쥐었다 뺐다 뭔가 하다가 모든 게 마비돼 헤어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 갑자기 바람을 많이 섞으세요. 또 호흡을 많이 섞어서 더 뭔가 다른 약간 어떻게 보면 뭔가 애절한 뭔가 더 처절한 뭔가 그런 느낌을 주시다가 헤어날 수 헤어날 수 없어 하면서 중음 여자들이 내쉬는 여자분들이 내쉬는 정말 정석에 가까운 정말 좋은 소리의 중음 소리를 딱 들려주십니다. 이걸 보고 저는 여자의 중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성 소리를 진짜 이렇게 딱 잡아내시는 이게 되게 어렵고요. 이렇게 딱 적절하게 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정말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이 연습할 때 부드럽게 내다가 갑자기 딱 붙이는 거. 정말 좋은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좀더 고조되고 있어요, 살짝. 지금, 달콤한 유혹에 계속, 이거를
엄청 다양하게 쓰시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1, 5, 1, 5 이게 아니라 막 1, 2, 3, 4, 5, 4, 3, 1, 2, 3, 4, 5, 4, 3, 1막 이렇게 막 계속 막, 막 이렇게 막 정말 정말 막 너무 섬세하게 소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와, 진짜. 진짜 너무 잘해, 솔직히. 너무 잘해, 진짜.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보정을 했더라도 이거 녹음 버전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정을 했더라도 이건 정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큰 보정이 안 들어갔어요. 정말. 큰 이질감이 없는 거의 그리고 제가 라이브 영상도 찾아봤는데 매우 비슷하게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깔끔하게 들리는 당신만을 원해 뜨면 다시 그대가 방금 자 당신만을 원해는 좀 애절하게 붙여서 부르시고 당신이 그리워는 그리워하는 마음에 제가 봤을 땐 이래요. 당신만을 원해, 당신만을 원해. 그 다음에 당신이 그리워. 이거는 부드럽게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사에 맞춰서 아마 생각하시고 표현하신 거겠죠? 그거에 맞게 뭔가 이렇게 뭔가 그 느낌들. 눈을 뜨면 다시 그대가 보여 그대가 또 여기도 보여 하면서 죄송합니다 에어컨 소리입니다 그대가 보여 하면서 또탁 이렇게 소리 잡아가는 거 그대가 보여 하면서 보여 하면서 여기도 역시 중음 부분 딱 얇게 탁 잡아서 접촉시키시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차 난 자신 없어 이제는 안 되겠어 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요. 이제 여기에요. 그리고 아, 이렇게 지르시는 표정과 입 모양과 이러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죠? 아, 그렇죠. 붙이는 소리 개좋다라고. 정말 개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정이 마지막으로 고조돼서 긴장감이 갔다가 여기서 고음 빡 이제 내쉴 때, 자, 여기 다시 들어볼게요. 그 고통과 행복조차 난 자신 없어 하다가 이제는 하면서 딱 붙이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부터가 난 자신 없어 이제는 안 되겠어 더 더 이상 할때그 소리 딱 붙여내시는 거. 진짜 이게 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악기들도 쫙 고조됐고 이제부터는 이제 계속 그 앞으로 쏟으십니다. 볼게요. 다시 돌려줘. 전체적으로 고조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약 조절을 하더라도 좀더 세게 내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내시죠. 근데 이게 솔직히 막 예를 들면 엄청 센 소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진성 이렇게 잘 붙여서 중음 이상 중고음대를 내고 계신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 더막더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소리와 이 표현이 너무 좋거든요. 뭔가 약간 절제된 듯 하지만 되게 슬픈 그 느낌이고 목소리가 너무나 정말 뭐랄까 안성맞춤이랄까 정말 딱그돼 있는 그 느낌이 아 다시 들어볼게요 이 부분. 다시 돌려줘 여기 돌려줘 이 부분도 딱 강하게 그 다음에 이러지만 안 돼. 숨 막히는 와 비브라토도 너무 좋아 비브라토가 이렇게 일정하게 잘 된다는 것 자체가 발성이 안정적이란 뜻입니다
아, 여기 이 발음인데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아, 너무 좋아, 여기. 자, 잘 들어보시면 숨막히 할 때도 이 발음 자체가 이 공간감이 있습니다. 절대 숨막히는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아픔 할 때도 아픔 하면서 공간감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듣기에는 우리가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얇고 파워풀한데 공간감까지 있는, 그리고 거기에 감정 표현이 되고 있고 매우 고급스러운, 매우 고급 스킷, 그 테크닉입니다. 이건 진짜.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여자분들, 여성분들, 이거 불러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애절하게, 처절하게 표현을 하자니 소리가 잘안 잡히거든요. 진짜 이게. 근데 왠지 라이브 하실 때는 좀더 이거보다 더 이렇게 부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애절하게 부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거보다 좀 더. 이거 녹음 버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곡들도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렇고 좀더 녹음 버전은 절제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라이브보다. 어쨌든 아, 너무 좋습니다. 피치감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들. 계속 얇은 소리, 피치감 유지해야 돼요. 높게. 어쩔 수 없는 날, 마지막 정리. 제발 놓아 줘. 너무 좋아. 여기 다시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날, 제발 놓아. 호흡 섞어서 싹싹 가다가 가다가 마지막에 가성적인 소리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진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디테일이 앞에, 여러분 다시 앞에 살짝 들어보세요. 앞에는 감당할 수 이렇게 차분해, 되게 좀 차분하게 가다가 띄엄띄엄 볼게요. 약간 올라가요. 약간 살짝 소리도 좀더 세져요. 그러다가 점점 고조, 고조. 네, 좀씩 센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안 되겠어. 입모양 너무 좋아요. 아, 입모양과 혀 위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게 아주 2분 30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아, 표정도 너무 좋죠. 와, 이거 진짜 이게 내 개취일 수도 있지만, 아, 너무 좋아. 입모양이 좋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딱 정말, 턱을 쓰면서 딱 적절하게 벌어지는 입모양. 너무 크게도 아니고, 어색하게, 이상하게도 아니고, 옆으로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딱, 뭔가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진짜 좋지 않나요? 나만 좋나?
아니죠? 아, 그렇죠. 이 곡이 진짜 제가 이 노래 너무 많이 들었고 이 영상을 진짜 제가 100번도 넘게 봤는데 와, 진짜로 정말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이 영상 안에서. 이 표현들과 이 소리 조절만 카피해가지고 연습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아, 조정은님이었습니다.